오늘도 휴대용 우산을 챙기셔야겠습니다. 오후까지는 오락가락 비가 이어질 텐데요. 특히 이미 많은 비가 내린 수도권과 강원도를 중심으로는 앞으로 최고 60mm가량의 비가 더 오겠고요. 시간당 20mm 안팎으로 강하게 쏟아질 수 있어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그 밖에 충청과 남부지방에도 5에서 40mm 정도의 비가 예상됩니다. 어제 비가 오고 동풍이 불어들면서 중부지방은 더위가 주춤했었는데요. 어제 26.3도를 보였던 서울이 오늘은 다시 31도선까지 오르겠습니다. 그래도 폭염 경보 수준의 극심한 더위는 없겠고요. 남부지방은 광주 34도로 어제만큼 덥겠습니다. 이번 주말 동안에는 대체로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고요. 낮에는 30도 안팎의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현재 수도권과 강원, 충북 북부 지역으로는 비가 오고 있고요. 특히 강원 북부로는 호우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시간당 10mm 이상의 강한 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오늘 비가 오다가 오후 시간대면 대부분 그치겠고요. 동해안 지역은 밤까지 이어지겠습니다. 현재 기온 보시면 서울 23.9도, 대구 23.3도로 일부 남해안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열대야가 나타나지 않았는데요. 한낮에는 서울 31도, 창원 32도까지 치솟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어제 비가 오고 동풍이 불어들면서 중부지방은 더위가 주춤했었는데요. 어제 26.3도를 보였던 서울이 오늘은 다시 31도선까지 오르겠습니다. 어제 비가 오고 동풍이 불어들면서 중부지방은 더위가 주춤했었는데요. 어제 26.3도를 보였던 서울이 오늘은 다시 31도선까지 오르겠습니다. 昨日雨が降って暴風が吹いて中部地方は暑さが停滞していたんですよ。昨日26.3度だったソウルが今日はまた31度まで上がります。어제 비가 오고 동풍이 불어들면서 중부 지방은 더위가 주춤했었는데요. 어제 26.3도를 보였던 서울이 오늘은 다시 31도선까지 오르겠습니다.